안녕하세요. 이웃집 논파렁입니다. 네, 오늘 이 논파렁이 준비한 영상은요, 저번에 미처 다 올려드리지 못했었던 뿌리파리 퇴치 관련 영상인데요. 그 사이에 또 구독자님들께서 질문을 더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그것까지 추려가지고 더 보강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제가 구독자님들의 질문들을 이렇게 패턴을 좀 살펴보니까, 이 눈퍼렁이 뭔가 중요한 거한 가지를 빼놓고 계속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뿌리파리는 날라다니니까 날벌레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흙 속에 있는, 화분 속에 있는 벌레라고 생각하시는 게 퇴치하시는 데는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뿌리파리 퇴치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저기 사이트 뒤져가면서 뿌리파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뿌리파리가 아주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있더라고요. 그 일대기가 뭐냐면 제일 먼저 알에서 성충이 돼서 죽을 때까지가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중에 알에서 4일 정도 머무는데요. 요 뿌리파리가 아주 영악한 게 알을 한 곳에 놓는 게 아니고요. 한번 낳을 때두 개에서 한열 개씩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나눠가지고 알을 한 300개 정도를 낳는다네요. 얘가 분산 투자가 뭔지를 아는 거지. 하, 영악해, 영악해. 이 알이 부화해서 14일을 유충으로 머무는데요. 이때가 아주 지독한 때예요. 뿌리를 갉아먹고 식물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때가 이때예요. 이때 잡아야 됩니다. 뿌리파리는. 제가 유충의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렸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이거 솜씨는 이래도 진짜 얼추 비슷하거든요. 나중에 몽타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완전 똑같아 갖고. 자, 유충은요, 몸 길이가 한 3mm 정도 되는데 투명해요. 그래서 안에 뭘 먹었는지 새까맣게 내장이 다 보이거든요. 뿌리파리의 알은 0.2mm래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유충은 3mm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식물이 시원찮다, 이게 뿌리파리가 아닌가 의심이 들 때는 흙을 살짝 들쳐가지고 뿌리 부분을 살펴보시면 유충 정도는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유충으로 14일간 뿌리를 긁어먹고 번데기로 변해서 4일간 머문 다음에 허물을 벗고 성충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뿌리파리가 되는 거죠. 뿌리파리가 성충이 돼서 살아있는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이 일주일 사이에 짝짓기도 하고 알을 낳고 그게 다예요. 일주일 정도? 근데 우리가 눈으로 확연히 보이는 거는 그때 성충이 돼서 눈앞에 아른거리고 성가시게 하니까 이제 그때 약 뿌리고 막 잡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유충일 때 잡아야 되는 거죠. 네. 효율적으로 보면 유충일 때 잡을 때가 뿌리파리를 박멸하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파리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면 다른 데 말고 화분 속 고기를 집중해서 공략하시고요. 날아다니는 성충을 잡으시려거든 차라리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트랩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트랩 어디서 구매했는지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한국에서는 네이버에 노란 끈끈이 트랩이라고 서치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는 뭐 홈디포나 로우스나 이런 데서 샀는데 가끔 이게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파리 그 트랩 있잖아요. 그것만 있고 이렇게 옐로우 스티키 트랩은 없을 때가 있어가지고 저도 아마존에서 샀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 아마존에도 옐로우 스티키 트랩이라고 이제 서치하시면 쫙 종류별대로 나오니까 그걸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끈끈이 트랩이 접착력이 아주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뭐 혹시 손에라도 붙거나 식물에 잎에라도 붙었다 그러면 아주 큰일 나니까 어디 달라붙지 않도록 조심해서 쓰시고요. 혹시 손이나 이런 데 묻었다 그랬을 때는 식용유 있잖아요. 뭐 참기름도 괜찮습니다. 오일 종류로 얼른 닦아주시면 그 끈적한 게잘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외워두셨다가 위급할 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흙 재활용에 관련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종을 심어놓은 건데요. 한 열흘이나 됐을까 싶은데 벌써 이렇게 뿌리파리가 생겨서 드나드는 걸로 보면 이거는 여기서가 아니라 흙에서부터 오염이 돼서 지금 저희 집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뿌리파리가 뿌리를 파먹는다고 해서 뿌리파리만이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는 펑거스넷이라고 버섯파리쯤이라고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식물이 심겨있지 않아도 흙이 눅눅하고 축축해서 버섯이나 균사 정도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뿌리파리는 아주 어김없이 그런 데는 생깁니다. 그러니까 새 흙을 샀는데도 뿌리파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버리시기 아깝잖아요. 그럴 때는 방법이 또 있죠. 가을에 고추 널듯이 쫙 널어가지고요. 바짝 말리시면 그 흙은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나는 아파트고 베란다밖에 없어서 어디 넣을 데가 없다, 흙을. 그러실 때는 제가 또 방법이 있죠. 마이크로웨이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다가 한번 푹 찌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이 전자레인지에서 그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거름을 찌게 되니까 나는 그 덩 냄새가 예,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전자레인지에다가 비닐봉지나 이런 거에 싸가지고 흙 한번 돌리면 그냥 원샷, 원킬로 그냥 알이나 유충들을 한 번에 해치울 수 있으니까 편하고 좋긴 하죠. 그러니까 흙에 뿌리파리가 생기면 얼리 멀리 밀봉해서 내다 버리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바짝 말려서 아니면 전자레인지 한번 쪄서 재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 근데요, 제가 요즘에 뿌리파리하고 진딧물하고 해서 해충들을 마구잡이로 좀 잡고 있잖아요. 혹시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욕하시는 거 아니죠? 어, 이거 노래 솔찬이 어렵네. 자, 다음은 의외로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건데요. 모래를 덮어주고 물을 어떻게 주나요? 라고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모래 덮어놓은 이제 화분이 없어가지고 아예 도포하는 것부터 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자, 모래를 어디서 어떻게 사냐고도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전 영상에다가 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암튼 이래저래 눈퍼렁의 뿌리파리 전 영상들을 다 보고 오셔야지 오늘의 이 영상도 이해가 쉬우니까요. 일단 한번 뭐 먼저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모래 도포하는 거는 뭐 별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골고루 해서 화분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예방 차원으로 모래를 덮어주실 때는 뭐 조금 얇게 덮어도 되는데 지금 뭐 뿌리파리가 창궐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1cm 이상 두툼할수록 좋다고요. 모래를 뿌려주시면서 중간에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쉽게 모래를 도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래를 덮어주시다 보면 화분의 흙도 고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손가락으로 쿡 눌러가지고 톡톡톡 해주시면 고르게 덮어집니다. 그런데 화분 밑에서 이렇게 볼록 나와있다던가 이런 거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뿌리파리들이 유충일 때요. 막 밖으로 기어 나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유충이었을 때는 뿌리를 갉아먹어야 되니까 흙 속에 있는데요. 이제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아주 기를 쓰고 밖으로 나옵니다. 흙 표면에 있다가 허물을 벗고 얼른 날아가야 되니까요.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저번에도 얼핏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뿌리파리 번데기가 지금 허물 벗는 영상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아니고 무슨 다큐멘터리 찍는 것 같아요. 요즘은 주로 곤충들만 찍으니까 저도 이렇게 찍으면서 아니 뭐야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야 뭐야 싶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 영상 찍으면서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뿌리파리 애벌레가 이렇게 모래 위에까지 기어 올라와가지고 허물 벗겠다고 이렇게 난리 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는 모래를 다 색깔이 있는 거를 깔았었어요. 그런데 요번엔 영상 찍으면서 색 대비로 해서 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흰색을 깔았거든요. 근데
이런 뜻하지 않은 결과를 보게 돼서 얘네들 이거 허물벗고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게 됐었는데요. 뭐 물론 개 중에는 허물벗고 날아가는 놈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다시 가서 봤더니 결국은 허물 못 벗고 이렇게 해서 죽어 있더라고요. 왜 죽었는지는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게 있고요. 오늘은 질문 많이 해주셨던 그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래를 도포해 주시면서 이렇게 볼록 나온 거는 쿡 눌러서라도 좀 편편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모래를 도포할 때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이런 줄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화분 가해 같은데 이런데도 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 모래를 채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데 틈이라도 있으면 진짜 아시죠? 도루암이 타불이에요. 이거 한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메워주시고요. 아까도 뿌리파리 그 모래 위로 올라와서 허물벗는 거 보셨죠? 얘네들이 이런 기둥이나 줄기 부분을 지지대 삼고 이 화분 가해 같은 데는 완전 무슨 빨판처럼 들러붙어가지고요. 화분을 부여잡고 길을 쓰고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도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유충들이 올라와서 뭐 허물 벗고 성충이 돼서 날아간다 한들 다시 이 모래를 뚫고 알라으로는 못 끼어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영상도 저번에 살짝 보여드렸었는데요. 구조적으로 성충은 이제 날벌레이기 때문에 이 모래를 뚫고 알을 낳으러 다시 흙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충 배회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래를 뿌려주는 원리는 뿌리파리에 성충, 유충, 번데기, 알, 성충, 유충, 번데기, 알 이렇게 돌아가는 뿌리파리의 생태 사이클을 모래가 중간에서 끊어주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번식을 할 수 없으니 박멸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어떠셨습니까? 이해하기 수월하셨습니까? 이 눈퍼렁 때문에 지긋지긋한 뿌리파리 좀 쉽게 박멸하실 수 있겠죠. 그럼 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하던 얘기나 마저 끝내러 가겠습니다. 의외로 모래를 덮고 난 후 물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습니다. 물 주는 건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구멍이 날 거예요. 모래가 패이겠죠. 근데 뭐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주시고 패인 모래는 이렇게 다독여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저는 대부분 저면관수를 해줬던 것 같아요. 모래가 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냥 저면관수를 해줬고요. 가끔 실내식물이다 보니까 깨끗하게 물샤워 싹 시켜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물스프레이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샤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럼 의외로 이게 물이 센데도 분사가 균일하게 돼서 그런지 모래 패이는 일도 없고 요거는 간단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싹 식혀서 속도 시원하고. 아, 근데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보시기 편하게 하려고 흰색의 모래를 사용했잖아요. 아, 근데 이거 금방 때 같아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댁에서 만약에 모래를 구입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내추럴 샌드 컬러의 모래를 사용하신다든지 짙은색 모래를 사용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화분 위에다가 가는 모래를 덮어놓는 거다 보니까 이게 환기가 될지 물을 주면 물이 빠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모래가 가늘어서 그렇지 완전 방수, 방풍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 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뿌리파리 퇴치할 때까지는 덮어놓으셨다가 모래에 덮어놓은 게 정이 그렇게 걱정되시면 나중에 퇴치 다 되면은 걷어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물도 주시고 환기도 더 잘 시켜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저는 벌써 한 2년쯤 됐나? 저희 매장 화분에
뿌리파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모래를 덮어놨거든요. 세월을 말해주듯이 이게 물 줄 때마다 뒤집어져가지고요. 안에 가벼웠던 펄라이트 같은 것들은 다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매장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충 있을 때 손님들 오시면은 깔끔치 못한 인상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해 보셔도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년째 모래 덮어놔서도 잘 자라고 있다고 인증 동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자, 오늘 이 눈퍼렁이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무슨 대단한 전문가고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식물 여태까지 길러보면서 해보니 좋더라 했던 작은 경험을 나누는 거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또 100% 어느 집에나 다 들어맞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소한 것까지 다 얘기하려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요. 제가 진딧물이든 이 뿌리파리든 퇴치하는 방법 알려드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사용 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봬요.